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소나 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는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것이고 양은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번제물이 되신 제물로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 해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는 제사장들이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는 이 소로 제물을 바쳐야 했어요. 또한 백성을 위해서는 염소를 드리죠. 근데 이 소와 양을 들을 때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 앞에 드릴 수가 없다라는 이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것만 받으신다라는 거죠. 흠이나 악질이 있는 건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 때 험이 있다, 악질이 있다. 자, 악질은 피부병 같은 걸 악질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말하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험도, 점도, 티도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점이 찍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정말 그 어떠한 것도 검은 점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고 흠 없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흠도 티도 어떤 악질도 없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병든 건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상처가 난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것을 볼때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받으실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 있고 허물 많고 험도 많고 도무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 되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가 가진 모든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적인, 혼적인 부분의 상처라든가, 또한 육체의 질병이라든가, 우리의 영적인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그 피로 다 도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교회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전에 교회에서 항상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그 말씀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큰일이 날것 같고 성경을 안 읽거나 기도를 안 하면 무슨 큰일이 날것 같아서 두려워서 이 모든 것을 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깨달아 알고 보니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진 것이 없을 그때 주님은 나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오늘도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무조건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만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이제부터 이전에 내가 어떤 걸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죄다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게 죄예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믿지 아니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게 죄예요. 왜? 믿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하죠. 믿지 않으니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건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하고 잘못 구함으로 너희가 얻지 못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있고 우리 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어떤 열심과 부르짖음을 열심히 하니까 은사를 주더라.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 은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드리는 예배가 어떤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으로 근사하게 찬양을 만들고 어떤 예배 순서를 잘 만들고 어떤 의식을 잘 맞췄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예배는 단 하나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것만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소와 양이나 허미 없는 아주 정결한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제물이 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질 수 있는가?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 소망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잘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써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온전한 하나가 되어질 때 믿음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는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예배는 산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산제물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제물을 말해요.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산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동참해서 그 부활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을 때 산제물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절대적으로 십자가에 그 피가 뿌려진 예배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산제물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 어떤 의식의 순서, 그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만나주실 때 단 하나 보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는 네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는 그 연합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믿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했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말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받는 물세례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4절 5절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자, 육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그가 세례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우리의 마음에 받은 할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흠이나 만약에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여호와 앞에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라고 신명기 17장 1절에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것은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겨진 거룩한 심령이 되지 않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증한 것이라는 히브리 언어의 토에바라는 단어예요. 토에바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냐?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 세워져 있는 또는 다른 민족과 함께 혼합하는, 결혼을 하는 것, 그래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도덕적으로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토에바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날 드려지는 우리 자신, 산재물이 되어지는 우리 자신은 일단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육이 완전히 죽지 않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여기시고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육적인 게 남아있다면, 더러운 것으로 회개되지 않은 심령이라면 절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디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서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16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시인하지 않는, 부인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중적인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했어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 심령 안에는 썩은 내가 나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 심령은 뭐예요? 마음과 양심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마음과 양심이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양심이 죽지 아니한 자는 가증한 자라고 말해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증한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믿는다고 하면서 참 제대로 과연 그러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가증한 자인 거예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말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냥 적당히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흑백논리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의의 사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고 적당하게 이게 섞여진 거, 이거는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지만 허미 있는 거, 이건 가증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온전히 예수 피로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거, 이게 가증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자, 디도서 3장 3절을 찾아보시겠어요? 디도서 3장 3절 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악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것은 전에는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죄의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면 여전히 똑같은 죄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순종하지 않고 또 마귀에게 속아서 감정적으로 마음이 속아서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내 육체의 정욕과 이런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투기가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증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아까 읽었던 디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이걸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완전히 버린 자와 같으다 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것은 노아 방주의 물의 심판과 같은 사건인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 그 노아 방주의 물의 심판과 그 노아의 그 일가족이 구원을 받은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라고 말해요. 곧 세례라. 자, 세례는 어떤 거예요? 물의 심판에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은 방주 안에 들어간 게 세례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침례가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바로 방주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방주 안에 거하는 믿음이 없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면 여전히 그 심판 가운데 노인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만큼 사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주 안에 거하는 자이냐, 세상 밖으로 나간 자가 아니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냐해서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과 여전히 세상 일에 바쁘다가 그 홍수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홍수의 심판이 내리지 않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비가 내리지 않냐는 걸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 세상에 이미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꼴딱꼴딱꼴딱 그 물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닌 거예요. 심판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너는 있느냐. 내가 오늘 세상 사람들이 꼴딱꼴딱 지금 그 심판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속에 들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방주 안에 완전히 거하고 있느냐. 이건 완전히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적당히 여기 한 다리 저기 한 다리, 아니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방주 속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심판 가운데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로 인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해 버리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자, 우리의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게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선한 양심. 아, 그러니 예수님의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세례를 받는 건 이제는 내가 선한 양심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양심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의 양심은 악한 양심이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양심은 선한 양심인 거예요. 선한 양심은 죄에 대해서 죽은 양심. 절대로 다른 양심이에요. 중간은 없는 양심.
그래서 물로 씻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흠도 치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 함이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흠도 치도 없는 교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바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례받는 게 바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받은 심령이라면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바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험도 티도 없이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완전히 들어간 믿음의 예배,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육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믿음. 세상 것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양심 가운데서 그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그가 드리는 예배만이 험없고 더러워지지 아니하는, 가증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 열심으로 봉사를 합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우리 찾아보세요. 적당히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정도로 할지라도 어떤 상태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내 것을 다 불살라줄 만큼 내어줘도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것이 되어져요. 다만 무엇만 있어야 돼요? 사랑. 이 사랑은 막연한 그냥 내가 어떤 육적인 사랑으로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완전한 심령의 할례를 받은 심령이 되어져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역사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구제나 어떤 섬김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믿음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믿음이 아니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정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육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한다면 회개하시고 정말 십자가에 죽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열왕기하를 보면 열왕기하 23장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그냥 무너져버린 상태가 되었을 때 한 왕이 일어나서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왕은 누구냐? 요시아라는 왕이에요. 정말 힘든 일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가증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시아 왕이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은 열왕기하 23장 2절 말씀에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절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 언약계 안에서 언약의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책을 발견하고 보니 가증하기가 말할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이 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을 향해서 행한 그 산당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모든 그릇들도 다 내다가 불살라버립니다. 여기서 이 그릇들도 찰라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바알과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날 지금 굉장히 많이 인기 있게 팔리고 있는 게요. 그릇에 해를 그려놓고 달을 그려놓고 별을 그려놓고 그런 그릇들을 이쁘게 만들어서 팔아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그릇들을 사가지고 가요. 또 여자들은 액세서리 팔찌를 하고 귀걸이를 할 때 해, 달, 별 이런 것들 또 옷에도 해, 달, 별들이 그려있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뭔가요?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뉴에이지 운동.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바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거를 사용하게끔 모든 것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음악들도 뉴에이지 운동, 자연으로 막 자연의 어떤 명상을 하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안정된 심령이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명상, 요가,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들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더럽힌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술 같은 거 교회 안에서 하면서 재미로 웃고 해요. 체면술 하는 거 보면서 재밌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인데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찬양을 한다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겠습니까? 성령이 운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는데 내 안에 혹여라도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티끌만 있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시아 왕이 행한 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불살라버려요.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그런데 그가 산당에 있었던 것을 불살랐어도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게 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단은 하나님의 제단인 우리 심령은 정말 더러운 것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신명기 17장 1절 말씀 소와 양은 이렇게 어떤 점이 있거나 흠집이 있는 거 드릴 수가 없구나 라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 자신, 나의 봉사, 예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잖아.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리 교회 가서 기도를 드려도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고통에 고통에 고통은 계속되고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심령이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에 죽고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그 어떤 것을 드려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노력이 아니라 그저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 그리고 그 거룩한 피로 덧입으시고 그 거룩한 피의 냄새만 그 생명의 냄새만 선한 양심만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 앞에 아무리 험산 질병이 있어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많은 것들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고 사방으로 우격삼을 쌓아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내 심령만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진다면 주님이 다 벗겨버리시고 다 넘어가게 하시고 길을 여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온전한 심령으로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